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도 섞어서 이제 오늘 또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6장에서 7가지의 인을 띄는데 6장에서 6개의 인을 띄어요. 6장에서는요, 그 6개의 인을 띄는데 첫 번째 인을 띄는 것이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 그 장면이, 흰말을 탄 자. 그래서 이제 흰말을 탄 자가 도대체 누군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가,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제 마음엔 별로 들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요, 오늘은 우선 노트를 좀 넓게 펴시고, 제가 여기다 이제 도표를 그릴 테니까요, 이걸 한번 같이 그려봐요. 또 옆에다 옆으로 놓고요. 이 도표를 여기에다가 뭘 써야 돼요? 창세전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근데 영어로 씁니다. Before creation이. Before creation. 그러면 성경에서는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창세전의 단어가 이 요한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John. 이 John을 그냥 약자로 이렇게 John 1:1,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그 태초가요. 또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John 17:5, 17장 5절에. 이때 지금 우리 이 저주 신학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저주 신학을 디자인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린 양 신학을, 어린 양 산고예요. 그렇죠? 어린 양과 산고 받으실 것을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걸 영어로 어떻게 쓰면 돼요? 어린 양을 뭐라고 그래요? 램인데 이건 항상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 그 다음에 대문자 L이 램. The lamb designed, 이렇게, 또는 램이 designed, 램이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어린 양이란 소리. The lamb designed before the creation. 또 뭐가 디자인 됐냐면요, 창조 목적 학교가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the purpose of, purpose는 목적이죠. purpose of creation은 창조 목적의 school이. The purpose of the creation school, 창조 목적 학교가 디자인됐어요. designed. 이 디자인드란 말은 그냥 우리 쉬운 말이고, 예정됐다 하면 predestined 그래. predestined, 예정되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creation 있죠. 창조죠. creation은 뭐예요? 창세기 Genesis 1:1이. Genesis 1:1,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중요한 게 before creation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램을, 어린 양을 임신하신 거예요. 이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임신이란 말이 영어로 어떻게 돼요? pregnant 그러죠. pregnant. pregnancy of the lamb. 우리가 지금 산고를 주제로 해서 지금 이 도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을, 어린 양을
임신하신 게 창세 전에 임신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임신해서 아기가 예수님이에요. 램이 지금 이미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자, 보세요. 이제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 할 때 천사도 크리에이션 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So the creation of angels. 그럼 우리가 the creation of angel은 성경 구절에 어디에 나오던가요? 창세기 2장 1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게 나오지만 더 구체적으로 창세 전에라는 에인저를 이 창세 때 만든 것을 욥기라고 그러죠. 욥기. 욥이라고 그래요. 욥. 30 몇 절에 38장 1절에서부터 7절이. 욥. Creation of angel. 엔저를 만든 것이 욥기라고 그래요. 욥.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Fall of angel이죠. 엔저의 타락이죠. 천사 타락. 이게 이사야, 아이사야 14, 12절에서 20절 또는 에스겔, 에스겔이라고 그래요. 에스겔, 에스겔,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이 이사야를 아이사야 그래요. 에지켈 그래.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Creation of 누구의 아 아담의 Creation of 아담의 Genesis 1장 26, 27 또는 2장 7절에 Creation of 아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타락이 됐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above 윗세상이라고 그래서 above world 그래요. 윗세상. above world 윗세상. 또는 영원 세계. 그러니까 eternity죠. Eternal world, eternity, above world. 그러다가 이제 타락을 하면서 이제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the fall of Adam인 거예요. 여기 Genesis 3장 5절에서 6절이고 아담 타락에 the fall of Adam. 그래서 이제 시간 세계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전 몇 년에 성경에 보면 4114년. 다 외우시지만 다시 한번 외워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500년씩 잘라가면 여기가 이녹이라고 그러죠. 에녹. 에녹은 주전 몇 년에 3490 2년. 기억나요? 그 다음에 누구의 이녹 다음에? 노아죠. 노아는 뭐예요? 3058. 그거 맞아요. 30, 이거 외우세요. 수능 시험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홍수의 플라드. 플라드는 노아 몇 살 때예요? 600세 때죠. 노아가 600살 때.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2, 4, 5, 8에. 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죠. 에이브라함 그래요. 에이브라함이 얼마에 2160
여기에. 맞아요? 예, 2166이.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다음에 또 누구예요? 모세요. 모세스. 그래요? 모세스. 모세스. 요 모세는 몇 년이에요? 1526년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데이빗 1040으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다니엘 605년으로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Jesus 주전 BC4로 보시면 돼.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이 그레고리안 칼렌더인데요. 그레고리안 칼렌더인데 이 그레고리안 칼렌더에 의하면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582년인가 그래요. 정확 86년인가 오늘 이때인데 이때 만든 달력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그레고리안 칼렌더를 만들었는데 이 칼렌더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맞추질 못해요. 이 칼렌더에 의하면 이 전에는 줄리안 칼렌더라고 썼는데 이 줄리안 칼렌더에 의하면은 제로로 맞출 수 있는데 이 그레고리안 우리가 쓴 칼렌더가 그레고리안 칼렌더 그러니까 이제 BC4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설명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만 알면 안 돼요. AD 590년이 뭐예요? 로마 가톨릭의 첫 교황의 포프이라고 그래요. 그레고리 포프 그레고리가 first pope이 된 거예요. first pope. 그러니까 이제 파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 파팔 시스템이 PAPAL 파팔. 이 파팔 시스템이 이제 시작된 것이에요. 590년에. 그리고는 1054년 우리 알죠? 여기 뭐죠? East and West, Eastern and Western Church. 동서교회가 dividing 된 거예요. Eastern and Western Church. 이 Eastern Church가 뭐예요? Greek Orthodox Church. Eastern Church는. 그리고 Western Church는 Roman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과 서유럽 교회가 갈라졌다.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East Western Church Division. 그리고는 우리 알다시피 1517년 왜? 종교개혁은 뭐라고 그래요? Reformation 그래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리고는 이제 언젠진 모르지만 예수님의 공중에 나타나 공중 재림이라고 그래요. Early appearance라고 그래요. 공중 재림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들림 받는 거예요. 우리가 rapture. 자, 그 다음에 이제 seven year tribulation을 tribulation 7년 환란 그래요. seven year tribulation 역 끝날 때 여기에서 뭐냐면 혼인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웨딩 피스트라고 그래요. 이 혼인 잔치가 끝나면은 여기 이제 7년 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이것이 이제 second coming of Jesus.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여기. 우리가 창세전에 이 램을, 어린 양을 삼위 하나님이 이제 임신했죠. 프레그넌트 했죠. 그래가지고 아기가 언제 태어나요? 예? 요때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지금 램이 램이 이제 램이 본이에요. Birth of the lamb. Lamb born. 여기. 여기 램이 pregnant 된 거고요. Pregnant. Conception. 램이 pregnant 돼가지고 저때 이제 램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birth pain이 산고라 그러죠. 산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기간이 이제 birth pain은 이때 birth pains pain이라고 해요. 또는 birth pang이라고도 불러요. 이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랬어요. 이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 불러요? 여러 가지 불러요. 이거 이제 우리가 birth pain이라고 그러다가 pangs라는 단어 써요. pangs. birth pangs period. 또는 이 기간을 뭐라 불러요? 교회 시대에 church. 또는 우리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 시대, Church period. 그러니까 Church period가 First coming of Jesus,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 기간을 The End time 그래요. End time period. End time period. End time. 그러니까 end time란 말이 이게 한국말로는 종말이란 뜻이죠. 종말. 이 종말이 이때만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말이.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러면요, 저 창세전부터 이 예수님 여기까지가 예? 창세전부터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여기서부터 저까지를 Yeah, pregnant period. The lamb pregnant period. Pregnant period. 창세전부터 그런데 프레그넌트 피어리였는데 이때는 프레그넌트 할 때 우리 어머니들 산고 있기 전에는 별로 불편한 거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산고가 시작할 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불편한 거예요. 여기 산고 시대. 자, 이야기 됐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요. 성서에 보면 적어도 한
네 번 정도 예수님이 산고 이때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했어요. 요 기간을. 첫 번째 우리 잘 아는 이게 우리 잘 아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Matthew 24, 25에요. 요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설교라고 그래요? 감람산 설교라고 그래요.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Olivet 조금 이거 신학적인 용어에 Discourse 그래요. Discourse라는 건 가르친다는 소리. Olivet Discourse 그래요. 요거는 주전 언제 했어요? 주전 AD 30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고 요한에게 요한 1서 알죠? 예, 요한 1서는 언제 썼어요? First John 2:18 요한 1서 2장 18절에 요거는 언제 썼냐면 요한 1서는 AD 85년에 쓴 거예요. 이때 요한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요한아 말세에는 그 말은 뭐예요? 이 기간에는 예?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적은 한둔이 아니에요. Many anti-Christ. Many anti-Christ. 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anti-Christ라는 말을 우리 배웠죠. anti라는 말. 우리 anti를 적이라는 말로 한국어 했죠. 요 우리가 히브리 말로 엔타이는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엔타이. 뭐죠? 첫째? 첫째는 against. 뭐뭐뭐에 반대하는 그런 소리. 엔타이라는 뜻이, 엔티라는 뜻이. against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뭐지? in opposition. 반대 위치에 있는 그런 소리예요. In opposition. 세 번째는 in place of 또는 instead of 뭐뭐뭐 대신하여 그런 소리. 대신하여. In place of, instead of. 네 번째는 뭐예요? False. 이 false란 건 거짓의 그런 뜻이에요. 거짓의. 그러니까요,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기간에 많은 anti-Christ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 이 뭐냐, 공격이 어디 있냐면, 삼위 하나님 중에서 Christ,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냐? Against Christ 하는 teaching도 있고 in opposition 해서 하는 Christ에 대해서 또는 대체시키는 또는 가짜로 하는 이런데 전부 다 anti-Christ의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의 디자인이 이 교회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그런데 보세요. 이 산고가 지금 이 Olivet Discourse에서 산고가
감남산 설교에서도 이미 이 기간에 이 산고가 있을 것을, 산고의 종류들을 쫙 설명했어요. 이때는 1 John 2:18에서는 크라이스트에 대한 상고가 많을 거라는 게 교회 시대에 많은 티칭들이. 그리고는 세 번째로 똑같이 요한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뭐예요? 요한 계시록 레벨레이션이. 레벨레이션 지금 6에 보니까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6장에. 이 계시록은 언제 썼어요? AD 95에요. 요한에게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얀 물이 나오고 빨간 말이 나오고 말 탄 자가 나오고 까만 말 탄 자가 나오고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청황색 말 탄 자가 나오고,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을 쫙 보여준 게 이때 그런 일들이 있던, 이런 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때 하얀 말 탄 자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마지막 때요. 요한 계시록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 뭐냐면 계시록에서 요 17장하고 이 18장에 보면은 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는 말고요, 지상 재림 전에 이 엔타이 크라이스트들이 다 잡혀가지고 멸망하고 불못에다가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 좀 적어놓으세요. 엔타이 크라이스트들을, 이놈들을 여기다 적으세요. He will arrest and he will destroy, put them into the lake of fire. 불못에다가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드디어.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Second coming of Jesus가. 재림이.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산고는 특징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약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간격도 많이 벌어지게. 그러다가 오면서 이제 가까이 오면서, 지금 언제 가까이 와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는 이 산고가 엄청 이 간격도 좁아지고 강도도 세지는 거예요. 그 언제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태어나는 거죠. 아기가 이 어린 양이 태어나는 거죠. 이제 알죠? 요거 제 말 알겠죠? 이때 되면 이 산고가 엄청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때 살고 있잖아요. 요기에 살고 있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상고들이 그렇게 심하지만 앞으로 더 심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안 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이때 되면 엄청난 상고들이 온다고. 이때는요. 그러다가 이제 빠바바바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영어로 말하면 It's just the beginning. 그냥 시작이에요. 이 도포가 도움이 돼요? 이거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또 영어로 해주니까 괜찮죠? 이 도표를 항상 메모리 하셔야 돼요. 그 집에 가서 메모리 하는 길은 많이 가르칠 때 메모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표를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가족들에게. 우선요.
자, 이것을 오늘 서론으로 제가 이렇게 놓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몇 마디 드리려고 그래요. 자, 6장 말씀인데요. 이 5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5장, 지금 계시록은 언제 썼어요? 주후 95년 안에. 그러니까요, 주후 95년이니까 이때 쓴 거예요, 계시록을요. 95년에 요한 이분이 이제 이때 본 거예요. 주후 95년에 그때 우리 공부했지만 요한이 3층천 보좌로 끌려 올라갔죠. 그렇죠? 거기에서 보좌의 모습을 보고 삼위 하나님을 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것 봤고 성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것 봤고 일곱 가지 여러 그 보좌의 모습들을 본 것이 4장이죠. 기억나죠? 4장이. 그러면 이제 5장에 딱 들어갔어요. 이걸 지금 메모리 하셔야 돼요. 메모리. 5장에 딱 들어갔어요. 지금 이분이 지금 보좌에 있어요. 보좌에 딱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 한 분을 딱 봤는데 그게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요한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러면 내가 성경 구절 들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또 그 다음에 6장 46절 이거 다 외우셔야 돼. 이런 걸 외우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충만해져요. 네.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책을 한 권을 딱 들고 계신 게 오른손에 책을 딱 오른손에 들고 계신데 그 책을 보니까 일곱 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힘센 천사 한 분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큰 소리 치냐면 누가 이 책을 띄느냐? 누가 이 책을 띄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밑에 있는 어떤 존재도 이 책을 띌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일곱 지금 인이 있는 그 이 책이 내용이 뭐예요? 이 책의 내용이 이 도표를 보세요. 이 책의 내용이 뭐예요?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산고의 역사들이에요. 산고의 역사들이 적혀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데 이것을 누가 띄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막 울었어요. 누가 띄어야 되겠는데 자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분 거기 계시다가 24장로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럼 이겼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린 양. 예? 이분이 떼실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화면으로 요한에게 뭘 보여줘요? 어린 양이 쫙 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쪽에 보니까 어린 양이.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언제 디자인된 거예요? 창세전에 디자인된 어린 양이 쫙 나타.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이 인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됐다가 부활하셨다.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책을 띄면서 이 산고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권한을 아버지와 성령님과 또는
100% 예수님이신 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이 어린 양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는요. 어린 양에게. 그 어린 양 하면은, 아, 창세전에 준비된 어린 양이신데, 이 뭐든 지금 이 성경의 스토리들이, 이 구약의 스토리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린 양, 피 흘리는 스토리가 구약 스토리 아닙니까? 그림자로 보여졌잖아요. 우리 다 배웠죠? 가죽 치마의 어린 양, 줄줄줄줄 해서 나오는 어린 양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린 양 이야기예요. 우리 알다시피 아담이 탁, 여기 아담이 여기 인간으로 내려와 그 즉시로 무슨 복음을 줬어요? 우리가 여 복음을 뭐라 그래요? 원시 복음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랬어요. 헬라 말로요. 여기 창세기 3 제네시스 315에 여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The seed of woman.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어린 양이 되실 것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어린 양 이야기예요. The proto evangelion. 그러니까 이 proto evangelion이 첫 복음인데, 알고 보면 이게 첫 복음이 아니고, 첫 복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창세전이 실제로 프로토 에반겔리온인 거예요. 5장 이야기를 제가 할까 해요. 그러니까 5장에서 이제, 아, 어린 양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 교회사의 역사를. 이 전 역사도 더 어린 양이 하셨지만, 특별히 이 교회사의 이 모든 일들은 어린 양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주관하신다는 걸 딱 깨달은 것을 5장에 적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던 스랍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경배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 어린 양, 이 저기 위에 계신 예수님 어떤 성부님보다는 어린 양에게 집중해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마운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게 5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그리고는 5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일반 천사들이 만만, 천천, 엄청난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5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온갖 생물들, 동물들이 어린 양에게, 그런데 거기는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어린 양에게 그랬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다는 게, 그게 5장 이야기. 그 5장이 다 끝나면서 이 어린 양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지요? 그분이, 그분도 인격을 가진 분이니까요. 피조물들이 이렇게 자기를 영광을 올리는 것은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도 올라가서 이제 똑같이 그럴 테니까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 때, 저기 올라가서 예수님께 경배할 때, 이 모든 경배가 내가 왜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도표를 쫙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경배했을 때하고, 이걸 몰라, 모르고 할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요, 이 어린 양이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산고도를 쫙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첫 번째 산고를 뭘 보여주냐면 흰말을 탄 자가 거기에 딱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6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하나 볼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 장면은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또 있는 거예요. 6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붉은 말을 탄 자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검은 말을 탄 자 보여주는 거예요. 6장 5절에서부터 6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청황색 말, 6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전염병 이야기가 나와요. 청황색 말에 나중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볼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이분이 띄시는데 순교자들이 신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갚아줄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어린 양이 대답해,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만 더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교자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6장 9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딱 뛰시니까 예수님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지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보여주셨어요. 6장 12절에서부터 17절이에요. 다시 말해요, 요 여섯 가지의 인이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이니까 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제부터 일어나요? 이 교회 시대 시작부터 이 교회 시대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단회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속적으로. 그런데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냥 단편적으로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세대주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저는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융합신학이란 말 쓰죠. 예.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이 교회 전체로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천년주의와 또 전천년주의를 아울러가지고 우리가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제가 딱 보니까 두 팀들의 사상을 아울리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미는 무슨 신학이라고 그래요? 융합신학이. 자, 머릿속에 한번 봐요. 처음에 인이 뭐예요? 같이 외웁시다. 흰말 탄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순교자 신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진, 자연재해. 여기 6장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다 좀 적으세요. 이 여섯 가지의 인을 띄는 분이 누구세요? 노트에다 그냥 적으세요, 알아도. 예, 이걸 띄시는 분이 누군가? 여기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띄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시대에,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산고들은 누구의 장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장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케이? 왜? 이분밖에 뛰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교회 시대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 시대를 관리하는 분이시고 조정하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코로나19을 딱 볼 때 어떻게 봐요? 이거는 누구의 디자인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퍼펙트한 완전한 디자인 속에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얼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들이 나올지 이것도 다 예수님의 장중에서 지금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우리의 코로나가 지금 이 19이 언제 끝날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전염병 전문가들은 그분들도 지금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느 나라가 더 강하게 매를 맞을지 다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 죽을지 이걸 통해서 경제적 피해를 얼마나 받을지 예수님이 아세요? 알죠. 이걸 통해서 정치적인 격변이 어떻게 일어날지 다 이분이 알고 이분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걸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 세상이 이렇게 해서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저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7천년, 요 7천년 이 세상을 이 7천년 7,000 years 이것을 성서에서는 this world라고 그런 거예요. That's above world. This world. Okay? 이걸 우리가 뭐냐면 창조 목적 the creation purpose school이에요. 이 7,000 years가 창조 목적 학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표를 크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잠깐 7,000년 있다가 또 영원 세계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원. 잠깐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거 좀 그려놓으세요. 요거. 이거 이렇게 그려내니까 이 세상이 되게 긴 것 같이 보여. 아니에요. 잠깐 여기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죠.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지, 어린 양. 교장 선생님, 교장은. 그리고는 교감이 누구예요? 사탄. 그 다음에 교사들은, 선생들은. 좋은 선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는 좋은 천사들이고 좋은 선생들은 나쁜 선생들도 있어요. 사탄의 자녀들이고 또 악한 영들이 이게 나쁜 선생들이에요. 그러면 학생은 누구예요? 학교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학생이 뭘 배우는 학생이 창조 목적을 더 자세히 그 중요성을 배우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 떨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에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다. 이 세상 펠그림이다. 우리는 펠그림. 또는 야고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안개다 그랬어요. Mist, fog, 안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만큼 창조 목적 훈련을 잘 받아서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냐, 좋은 성적을 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내 계급이 설정되는 거예요. 학점에 따라서. 자, 다시 말해요. 이 여섯 가지의 지금 이 인들련 그 안에 내용들이 관리하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이게 예수님의 창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심하게 일어나는 데에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burst pang을, 이 산고를 더 심하게 지금 할까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재림에 오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산모가 막 심하게 아프면 아기가 곧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산고들이 막 있을 때 이런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구나.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크리스천들이지만 이 말 잘 들으세요. 이 사상이 없는 사람들은 같은 크리스천인데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코로나19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시각 장애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도표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자유의지 중심으로 이 시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사인으로 봅니까? 우리가 뭘 좀 잘못해서 그렇고 우한에서 그 과학자들이 뭘 잘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과 그걸 직결시킵니까?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문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됐다라고 보면 저 사람 광신자야 그런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게 말했다가도 목사님들 보니까 사과문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람들 눈치를 보고 교인들 떠날까 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첫 번째 인을 잠깐 봐요. 그 첫 번째 인을 보면요. 어린 양의 봉인을 띄는데 1절에 보시면 이 스랍 천사 가운데 하나가 이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보니 2절에 보니까 흰말을 탄 한 분이 활을 가졌고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양반에게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건 지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면류관을 주세요. 이분에게. 그리고요, 그가 나가서 싸우는데 이기고 하더라. 정복하고 하더라. 이렇게 요한이 본 거예요. 요 흰말 탄 자가. 그러면 도대체 이 흰말 탄 자가 누군가? 여기에 대한
학설 중에 진보주의자들이나 또는 다원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거기에 각 줄을 어떤 사람을 보면 전하세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까막눈들이 성경에 각주를 쓴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는 그 각주들, 뭐, 거기에 나오는 설명하는 거, 우리 아미 식구들은 보지 마세요. 혼돈해요. 왜 흰말 탄자라고 믿냐면요. 이제, 계시록 19장에, 19장 11절에, 어떤, 19장 11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여기 좀 덮여보세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예. 이때, 이 장면을 요한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흰 말을 탁 타고, 흰 말을. 오케이? 흰 말을 타고 오는데, 이분이 왕관을 쓰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내려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흰 말이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거든요. 왕권을, 왕을 표시하는데 예수님이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들여다보면요. 화이트 홀스를 딱 타셨는데 흰 말을 그분에게 왕관을 딱 쓰셨는데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요 그 왕관을 뭐라고 돼 있냐면 디아 데마 디아 데마 이 디아 데마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디아 데마 말은 이것은 영어로도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디아데마.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그런데 조금 우리 백마를 탄 6장에 그분이 쓴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안 써 있어요.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써있죠.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 요 헬라 말로요. 스테파노스. 요건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시합을 하고는 나중에 면류관 받는 거 있죠? 승리자들. 그 면류관이. 이건 왕관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면류관 받는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받는 그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신학자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잘못 본 사람들은 이 흰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님을 알겠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가장한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케이, okay. Antichrist인 거예요. 이게 지금 Antichrist라고 내가 말했죠?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진 Antichrist, 적 그리스도 이것이 나타날 겁니다. 다시 말해 가짜 그리스도가 이 교회 시대에 많이 나타날 것을 이 White Horse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에 아까 우리가 요한에게도 봤죠?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 교회 시대에 많은 many false Christ, antichrist will appear.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절에 24장 25장에 Olivet Discourse에도 나오죠? 24장 4절과 5절에 뭐라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23절에서 24절, 26절에 뭐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가 아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는 many Christ가 나타나는 시대가 요 교회 시대인 거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요 화이트 호스를 탄 흰 말을 탄 이 양반이 힘이 대단한 거예요. 영향력이 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화를 가졌다는 거는 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영적 군인들이 악령 군사들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화를 가지고서 영향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복하고 정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말 탄자가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종교인으로 보이고 또 보니까 파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 속임수라는 게 이 false 속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라 하면서 티칭하는 사람들 또는 가짜 그리스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되면은 엄청나게 이것이 심해지겠다는 거예요. 산 거죠? 예. 엄청나게 심해지. 요새는요, 신학교 가도요, 내가 볼 때는 전 세계 신학교의 한 80%의 신학교들이 다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진짜 신학교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아니죠. 이건 영어로 말하면 perfect design이에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을 딱 알면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교회 시대에 이런 엔타이 크라이스트들,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할 거예요. 왜 이놈들을 디자인해가지고 이 교회 시대에 뿌려놨나 이거예요. 저놈들은. 왜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크라이스트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소수가 되게 만들고 핍박받게 만들고 이놈들에게 소외되게 만들고 인기가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요, 학생들이 누굽니까? 요 지금 학교의 학생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봐. 이걸 한국말로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Adversary training method라고 해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그냥 정도로 가르쳐 놓으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 피조물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거꾸로 고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야지만 산소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우리 인간은요. 물이 더러워야지만 정수기를 사요. 이게 adversary way of teaching이 없어야 돼요. 그랬어요. 이렇게 anti-Christ들이 많이 나타나면은 진짜 크리스천들이 아, 도대체 진짜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갈급하게 되게 돼 있죠. 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분별력을 배양시켜야 되는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혼돈된 사회에서 진짜가 무언가? 라는, 그랬어요. 이 분별력을 배양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때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걸 다른 말 하면 지혜예요.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가 더 많아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분별력을 가지면 우리도 구찌 가방도 이게 짝퉁인가 진짠가 딱 경험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동대문에 가서 가짜인데 진짜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다 좀 적으세요. 이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의 특색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첫 번째, 가짜가 이 세상에 난무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짜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가짜가 많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짜들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 인정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가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또 가짜 그리스도들이 더 인기가 있고 세력이 강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예요.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24장 23절에 24절에 그랬어요. 이 가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구원이 무효가 된단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네 번째는요,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이 가짜들이 더 많아지고 강해지고 세상에 퍼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요놈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 내려오면서 미가엘 천사부터 그 모든 천사들이 이놈들을 잡아다가 이제 불못에 던지는데, 불못에 던지기 전에 성세,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요 적그리스도들이, 요 놈들이 망할 것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 공부 정말 재미있게 할 거예요. 하나하나. 요 놈들이 망할 것을. 계시록 어디에 나와요? 17장, 18장.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강운전시킨 다음에 이제 요 깡패 선생님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너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집어넣는 장면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몇 장이에요? 17장, 18장이에요.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 이 망한 놈들 중에 아주 사탄과 그 똘마니들과 그런 놈들은 불못으로 집어 던지는 그 사건이 예수님 발을 디디는 요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게 불못으로 던지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그리고는 한 가지 더요.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은 요 천년왕국 때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게 되고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 전에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은 들림받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과 같이 지상 재림하고 그리고는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상당히 중요한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요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우려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야. 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쫙 보는 거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복받읍시다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셋업해놓은 이 스케줄을 쫙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깡패 팀들, 흰말 탄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디자인하셔가지고 교회시대 시작 때부터 이 가짜 그리스도들을 디자인하셔서 막 까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이 가짜를 어느 정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 스케줄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러면서 황 목사님 그러면 우리 분별력을 가지려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론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적기만 했어요. 이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내가 한 12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소리들. 첫째, 이 진짜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어린 양으로 임신되신 분이에요. 아멘이요? 아멘이죠? 두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는 3위 하나님 중 2위 되시는 분이세요. 진짜 그리스도는 3위 하나님 중 2위 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는 실제 손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네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아들이란 이 뜻은 뭐죠? 휴이오스란 뜻은 계급과 위치와 파워와 모든 것이 다 같다는 소리예요. 삼위 하나님 모두가.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 썼어요. 다섯 번째로는 독생자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여섯 번째로는 여자의 후손이신 분이세요. 이 진짜 그리스도는. 일곱 번째로 이 진짜 그리스도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세요. 같은 단어들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여덟 번째로 이분이 100% 인간이 되신 인자로 그리고 어린 양으로 같은 단어들이다. 100%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이분이 구약의 야훼시고 여호와시고 신약의 주님이시고 열 번째 이분이 만유의 소유자고 만유를 관리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열한 번째 이분이 창조목적학교의 교장이시고 열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분은 재림에 오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상고가 끝난 후에 태어나시는 어린 양이세요. 우리가 이 엄청난 지금 혼돈 사회에서 이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제일 먼저 이 진짜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 분별력이 생기고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 깡패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하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는 자들은 저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그리스도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첫째, 우리 손가락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 셀에서. 암기한 다음에 이제는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노트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묵상할 수 있어요. 묵상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이 도표를 통째로 다 외우시고는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까지 있으면 이건 안 되네요. 그 다음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녹음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이걸 뿌리는 것도 다 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쭉이 가르쳐야지 돼요. 예. 이 가르치시면 잠깐 전에 말했던 이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한 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갖다가 먹여 드릴 테니까요. 요 잡수셔가지고 그냥 혼자만 잡수시면 이기 나오잖아요. 배가 나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소화하셔가지고 이것을 나누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하셔야 돼요. 가정교회. 그럼 가정교회를 당장 하셔야 돼요. 한 명도 적고 두 명도 적고.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배우는 것을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만드시기 훨씬 전에 창조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모든 것을 무료로 받으면 그 창조의 목적을 가볍게 여길 것을 미리 아시고 이 7천년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거기에 공부를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서 역기능적 교육을 채택하셔서 눈높이 교육으로 현장 교육으로
상황화시켜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치는 그 일, 이 일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차하게 100%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피조물들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그 고마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저 나라에 올라가서도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대심에 감사하는 모습을 미리 다 요한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이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또 가르치는 이 모든 가르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특히 이 어린 양 예수를 높이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끊임없이 인도해 주심과 가르쳐 주심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